지난 19일 관세청이 HDC 신라 면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이 면세점의 전 대표가 수억 원대 명품 시계를 밀수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. 뉴스타파는 압수수색이 벌어진 바로 그날 밀수 사건에 연루된 면세점 관계자들이 사건 은폐 등을 시도한 대안 내용이 담긴 총 2시간 42분 분량의 녹음 파일 6개를 입수했습니다. 파일에는 이 면세점 측이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원을 회유하고 협박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. 뉴스타파는 이 녹음 파일 내용을 연속 보도할 예정입니다. 다 생각해도 된다. 진술서는 휴지 조각이다. 왜 인정을 하려고 그러냐. 다 공범인데 그러면 다 운동의 공동체들이다. 대부분 자동차 내부에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아까 같이 있을 때도 보셨지만 그거를 갖고 있더라고요. 네. 기억이 안 난다. 네, 제가 기억이 안 나. 제가 정확히 잘 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. 대화를 나눈 사람은 HDC 신라 면세점의 팀장 A씨와 부하 직원인 B씨. 두 사람은 면세점 이모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최고급 명품 시계를 국내로 반입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저는 두건이 맞았고요. 네. 그런데 녹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팀장인 A씨가 부하 직원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. 너 하나 불어서 다들 다 엮이가 안 돼 지금. 네 어디까지는 생각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도 뭐 고민이 많던데 그럼 어떤 생각인데 그냥 있는 대로 진실을 얘기할 거야? A씨는 자신은 밀수 사실을 부인하겠다고 말한 뒤 나는 모르쇠 갈 거야. 그냥 모르쇠 하고 이제 시계는 너 모르겠다. 예. 한 집도 없다 나는 시계는. 그냥 생각해보니까 시계는 내가 들고 온 적 없더라. 근데 왜 자꾸 시계를 묻냐. 통 케이스는 내가 하나 받은 것 같다. 근데 그냥 진짜 이뻐서 케이스를 받았지. 액세서리 집어넣으려고. 우리 액세서리 채봐라. 시계 나오는지. 시계 뭐 전달하는 건지 모르겠구나. 그냥 모르겠다 그냥. 부하 직원인 B씨에게도 관세청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. 아니면 어떻게 할래? 너무 부담스럽나? 하나만 했다고 그래. 가만히 생각해도 그렇게 뭐 마무리 만드는 것 같았는데 그거 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난 잘 모르겠다. 나머지는 뼈아직 있는 거는 소문으로 해갖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술이 아픈 것 같다. 들고 놀 때 그냥 불로 한 병 그런 식으로 한 게 어때? 뼈아직 잘고 술이 아픈 것 같은데. 팀장인 A씨가 말한 피아제 시계는 최고 수억 원에 달하는 최고급 명품 시계입니다. 팀장 A씨의 회유는 집요했습니다. 근데 당연 금액이 크지잖아. 큰일 나. 진짜 큰일 나. 벌금이 수천만 원 나와. 그거 누가 물어줄 거야? 사람이 겸사에 끊고되고 그냥 한 건 갖고 마무리하는 걸로. 근데 이 말 때문에 십자기 계속 타고 물 거야 하고 한 건도 있잖아요. 왜 그렇게 했냐. 모른다고 계속 해야 돼 그냥. 다 진짜 못 빠시면서 그 피아제에서는 큰일 난다 큰일 나. 정리하면 밀수한 시계의 숫자와 금액을 줄이고 시계가 아니라 술이었다고 거짓말하는 요구였습니다. 팀장인 A씨는 심지어 관세청의 수사가 잘 안 될 것이라며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는 말까지 꺼냈고 정리된 내용이 재부를 받고 그대로 생각 가져온 내용인데 선물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세관에서도 잡을 수도 없대. 어차피 행위 자체를 한 건데 그래도 차라리 꼭에서 무혐의 받는 게 낫지 않아? 없다고 조사라고 하고 없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려 그러냐.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. 물론 귀찮게 하겠지. 근데 불어도 귀찮게 할 거다. 똑같다. 그럴 바엔 없이 가자 그냥. 없다 그래라. 물론 철판 깔고 나도 힘들어. 가서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. 이거 안 떨어질 것 같아 이미. 부하 직원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면세점 밀수 사건의 제보자를 원망했습니다.
솔직하게 제일 괘씸한 게 재보는 사람이 제일 괘씸해. 아 그래? 너는 그래 안 느끼죠? 다 죽으라고 들어온 거잖아 지금. 사람들 생각 안 하면서. 뉴스타파가 입수한 HDC 신라 면세점 직원들의 대화 내용에는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면세점 이모 전 대표 측이 직접 직원을 회유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. 이 전 대표가 선임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조언한 내용입니다. 모른다. 나 모른다고 하자 하고 하는 것 같아. 근데 썼잖아. 도장 찍고 지장까지 찍고. 팀장인 A씨는 부하 직원 B씨와의 대화 도중 갑자기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언급합니다. 진실은 맞잖아. 이 대표가 했다는 건. 자기 후배네. 아. 고등학교. 아. 검사장까지 했더냐 말이야. 아빠하네.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관세청 조사 내용을 무시하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법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. 대표 변호사는 다 생각도 된다. 진술서는 휴지 조각이다. 검찰로 가지도 않았고 그대로 조사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. 다 생각하라. 난 입장이야. 그쪽은 무조건 그냥 모르겠다고 해라. 그런 거야. 검사장이라는 거거든. 검사장 조치 와서 검찰 쪽에 있지. 검사장? 왜 인정을 하려고 그러냐. 다 공범인데 그러면. 다 운동의 공동체인데 다들 여기는. 죄를 받고 안 받고는 똑같은 죄다. 들고 온 놈이든 시킨 놈이든 뭐 그런 거야. 그냥 똑같다. 증거가 있어야지 유죄가 되는데 증거도 없는 장면에서 우리가 입맞춰갖고 우리 죄 있어요 어떠냐 우리 벌금만 해주세요. 벌금을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진영을 맞을지 어떻게 하냐. 재판 마음인데 금액도 1억인데 지금 그 하나뿐이면 그러면 두세 개 되지 않겠느냐. 하나뿐 될 수 있겠느냐. 차라리 그러면 하나뿐 커야. 아니 그냥 그 사람 말 전하는 거야? 쌍글이 잘못 말했다. 없다. 나도 똑같았냐고 했잖아. 있다고. 없다. 잘못 말인 것 같다. 찾아라 그냥. 없다. 생각은 진짜 아예 한 명 가라. 다. 라고 얘기하고. 대화 도중 A씨는 자신이 거론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와 직접 전화를 연결했습니다. 변호사님 밤 늦게 죄송합니다. 예, 좀 통화 잠깐 괜찮았습니까?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좀 원망해서 한번 바꿔드릴게요.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한번 설명을 제가 좀 받아가는데 모르겠어. 여보세요? 네. 이 변호사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밀수 사실이 적발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직원을 회유했습니다. 누구보다 앞장서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사람이 거짓 진술을 사주한 상황. 뉴스타파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물었습니다. 예, 검사장님. 저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라고 하는데요. 저 신라 면세점 밀수 사건 취재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 변호를 맡으셨다고 그래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. 저는 뭐 변호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 못합니다. 엊그제 그 신라 면세점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제가 변론을 맡고 있느냐 또는 변론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느냐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는 언급 못합니다. 아 그래서 원칙에 씨에게 전화를 좀 연결한 다음에 물증이 없으니까 적발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맡은 사건 제가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네. 그다음에 맡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원칙 전체가 그렇습니다.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.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.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.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. 진실이야.